마음은 남을 즐겁게 하는 건데 참 마음은 쉽지만은 실제로 전에 옮기려면 힘듭니다. 이년 우리 봉사자들은 너무나 많은 기쁨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원선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다시 금 생각이 되면서 내년에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봉사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포천 지킴이 박금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포천 지킴이 김영숙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지나면서 바깥에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새해는 더 좋은 일로, 더 많은 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활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또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목사단의 이덕세입니다. 백덕현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활동 열심히 했고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미사무단장 김성민입니다. 저희는 2022년 봉사활동을 하면서 코로나가 있어도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나고자가 없이 열심히 잘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효심단장 이혜진 종관입니다. 효심예술단장인데요. 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다행이고 또 내년에는 더 열심히 다음 봉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효심의 집단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천사 봉사단 윤석칠 김경자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덥고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불고 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봉사단으로서 충실히 몸성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특별히 더 좋은 이웃을 돕는 웃음천사 봉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